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의과대학 계신 분들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생명줄처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공이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비교적 중반전 이후에 의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 했던 동아일보가 전국 흉부외과 전공이 1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칼럼에서 의료 인력 공급망 체계 문제를 거론합니다. 의대생, 수련의, 인턴, 전공의, 레지던트,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배출이 연쇄 차질을 빚으면서 앞으로 최소 4, 5년간 의사 공백 상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나 군의 간 자원이 부족해서 공공지역의로부터 타격을 입고 가득이나 깊이 감옥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동아일보는 중반정 정도부터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조중동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앞섰던 그런 신문인 거죠. 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동화를 걱정할 지경이 있다. 뭐 다르게 뭐 의료 공동화가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치료를. 행정 처분 철회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정부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죠? 협박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협박을 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에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대책도 의사 배출이 꽉 막힌 상황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2,000명 증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정원 철회만을 감정적으로 요구한 의료계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감정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2025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뭐 의사들은 하도 정부를 동아일보는 정부를 비판하니까 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다음에는 의사 탓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의사 탓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뭐 봉급 올려다 시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열심히 일해왔던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잃은 것은 윤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 차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어쨌든 윤 대통령 이름 깃발 들고 맨 먼저 앞장섰으니까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 악마에 앞장섰던 언론이 웬일이십니까? 늦게나마 진실을 알려주시니 고맙긴 고맙소.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수백에서 많으면 수천만 원까지 쓰는데 사람의 심장수술, 수술팀 10명에서 6, 7,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매달려서 한 건 수술을 마무리하면 수술 수가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술실 사용료, 마취팀 인건비, 각종 기자재 사용료를 제외하면 사실 적자입니다. 병원장은 흉부외과 의사를 미워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수술실을 가동하면 흑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흉부외과 수술을 쓰면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흉부외과 채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이름 하고 나면 취직이 안 됩니다. 자동차 엔진 고치는 카센터 사장이 흉부외과 의사보다 나은 듯 합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20, 30년간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냥 뭉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카센터 사장이 흉부외과 의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를 먼저 고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먼저 늘린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늘리고 나면 3, 4주 되면 전공의들 항복하면 다 문제 해결될 거다. 얼마나 뭡니까? 대한민국의 관리들 경쟁력이 그 정도니까 북한의 전부 여러분들 고급 정보들의 여러분들 비밀이 다 넘어가니까 나라의 막 여러분들 나사나 여러분들 나사가 어디가 여러분들 안 풀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가 나사가 다 풀리겠죠. 세금을 쇠가빠지 내도 전부 다 뭡니까? 세금에 기대가지고 그냥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자기가 이런 세상에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봉급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직업윤리나 직무윤리와 그냥 바닥 수준 같습니다. 거의 조선 후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이. 일을 하면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열심히 내고 세금 열심히 낸 것밖에. 수술팀에 10명이 뛰어들어가지고 심장수술 6시간 7시간 했는데 수가가 250만 원이란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분이 쓴 걸 보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네. 의대 정원을 2,000명을 그냥 던지고 과학적 근거가 어떻고 전 세계를 띄워서 환자는 치료할 것이고 의사는 수입할 것이고 말 안 들으면 의사 면허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의사 협박하고 얼음장 놓고 하늘을 찌르듯 50분 이상 국민에게 열변을 토하던 분 누구인지 우리 모두 잘 아시죠?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도 대책도 없고 그저 공명심과 총선 조급증이 불러온 버럭 경로지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국민은 죽어가고 의료교육은 붕괴되고 정부는 대책 없고 공무원도 눈치나 보고 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모두 용산으로 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방향 잡아야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